모든 생물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그 물질을 이용해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 중에 생겨난 소변은 순환을 마친 물과 전해질, 그리고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배설하여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변이 지나는 길, 즉 신장, 요관, 방광, 요도를 일컬어 요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물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전에 머무는 곳, 바로 방광입니다. 소변은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양쪽 신장에서 걸러져 생겨난 부산물입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1.5에서 2리터 정도 생성되는데요.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길이 25에서 30cm 정도 되는 요관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됩니다.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꽉 차게 되면 대뇌로부터 배뇨 신호를 받아 방광의 출구가 열리고 배출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방광에 저장됐던 소변이 요도를 통해 나오는 전 과정을 배뇨 기전이라고 하는데요. 배뇨 기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양한 배뇨 장애를 겪게 되는데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장기가 바로 방광입니다. 방광은 골반 안에 위치한 장기로 점막과 점막 하층, 근육층, 지방층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근육 주머니입니다. 신축성이 매우 좋아서 소변이 차면 풍선처럼 늘어났다가 배출되면 작게 오므라드는 특징이 있는데요. 소변 배출을 위해 방광이 수축될 때에는 방광 입구에서 수도꼭지처럼 잠겨있던 요도 괄약근이 열립니다. 반대로 평상시에는 요도 괄약근이 꽉 잠겨 있어서 소변이 새지 않게 막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괄약근을 비롯해 방광이나 신경 등의 이상이 있으면 소변이 새거나 안 나오는 등의 배뇨장애가 발생합니다. 배뇨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방광의 기능이 떨어졌거나 염증이나 암 등이 있을 때 혹은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됐거나 요도나 주변 근육이 약해졌을 때 배뇨장애가 나타납니다. 배뇨장애의 흔한 원인 질환으로 방광염과 요실금,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방광염은 흔히 오줌소태라고 하는데 아랫배에 불편감이 있고 소변이 자주 마려우며 급하게 소변을 보고 싶은 절박류 증상을 보입니다. 또한 소변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배뇨 시 통증이 동반되거나 배뇨 후 시원치 않은 잔뇨감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요도와 방광 사이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방광염과 같은 요로 감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요실금은 소변이 조금씩 새는 것으로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움직일 때 등 일상생활 중에 나도 모르게 소변이 배출되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후 남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데 전립선이 커져 배뇨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방광염,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등 여러 질환으로 배뇨장애가 생겨나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병원을 가기가 꺼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방광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를 하고 배변 후 청결하게 씻는 습관을 갖고 되도록 소변을 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건전한 성생활이 필요하며 케겔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